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3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3월 시장에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과 일본 증시 정말 좋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나스닥 네. 지수 다시 한번 전고점 뚫어냈고, S&P 500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가 기준으로 5,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일본 증시가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방금 해주셨듯이 3월 1일 날 미국 나스닥 지수는 16,27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9일 날 2년 3개월 만에 지금 나스닥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연 이틀 지금 최고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5,137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100포인트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일본 증시도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4만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니케이 225 기준으로 보면 39,910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3거래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기업 밸류업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뭐 지속적으로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그다음에 주주 환원 확대, 그다음에 기업 실적 개선, 뭐 전반적으로 증시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M7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7인의 사무라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불리는 7개 대형주가 시장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부품 관련주가 좀 많은데요. 뭐 스크린 홀딩스나 어드반테스트, 그다음에 디스코, 도쿄 일렉트릭 같은 회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동차 업종 회사인 도요타나 스바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쯔비시 상사, 이렇게 이제 7가지 종목을 이제 7인의 사무라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미국에서도 기술주가 강했고 일본 증시에서도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한국에도 그런 기업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과 일본만 강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컸었던 이유가 AI,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관심사항이 좀 뭐 몰리고 있는 게 이제 상승세의 주요 이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계속 강한 모습, 특히 이제 나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강하면서 전반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월 1일 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보다 4.29% 상승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 열풍이 불면서 AI와 관련된 그런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연초 대비 지금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한 67% 정도 상승할 만큼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AI가 산업의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재작년에 오픈 AI가 이제 챗GPT를 이제 공개한 이후에 이런 이제 AI 관련된 기업이 향후에 이제 바뀔까 그러니까 시장 산업을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가 수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픈 AI나 뭐 MS 같이 이런 챗GPT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에서 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AI가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적을 이제서부터는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개최가 됐죠. 이제 MWC 2024 같은 경우에도 온디바이스 AI가 AI 관련된 부분이 다양하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 24를 통해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에 뭐 중국의 각 업체들도 지금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그런 이제 스마트폰의 시제품을 지금 출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올 가을에 이런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그런 스마트폰이 공개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올 만큼 과거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이런 AI가 단순히 이제 산업 뭐 스마트폰 뭐 PC 이쪽으로 이제 제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시제품을 통해서 향후에는 온디바이스 AI가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 모빌리티 분야가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국내외 여러 이제 IT 기기 관련된 업체들이 이런 이제 AI를 활용한 그런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국내 통신사 같은 경우도 MWC에서 AI를 이제 통합하는 AICT라는 그런지 기업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뭐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AI가 지금보다 더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AI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강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강세를 보인 것도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AI 투자에 따라서 아마 그 주가의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AI에 대한 투자가 뭐 이루어지긴 있다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는 그게 뭐 보여지는 게 좀 약하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I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 AI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AI 투자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제 좀 주가의 차별화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미국 이제 시장을 이끌었었던 M7 주식에서 이제 AI5 주식으로 지금 변환하고 그러니까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AI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AI가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AI5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주도주로 지금 부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뭐 한국에서도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조금은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는 좀 차별화돼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떨어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 AI 인프라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AI 칩도 있겠지만 그와 같이 들어가는 게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HBM3 DRA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HBM3DM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이 뭐 지금 세계를 선도할 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현재 AI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모든 이제 칩 관련된 부품으로는 이제 HBM3 DRAM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뭐 HBM3 그다음에 그 차세대인 HBM3E DRAM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이제 AI 칩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전부 국내에 들어와서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의 뭐 수장들을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이런 HBM3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 뭐 HBM3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회사가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약간 디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HBM3를 만들고 있지만 일단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각사의 이제 시장 점유율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HBM3 DRAM 같은 경우에 작년도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3% 정도를 기록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38%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사 간의 격차가 15%를 차지할 만큼 SK하이닉스가 HBM3 D램 쪽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뭐 HBM3 D램을 독점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D램 시장에서 HBM에 대한 그 비중은 점차 확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작년 한 9%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D램 중에 한 18%가 HBM3 D램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HBM3 뿐만 아니라 차 버전이 이제 HBM3E D램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이 결정이 됐고요. 아마 3월 중에 관련된 그 양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내에도 HBM3E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 D램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 점유율 자체가 지금 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에 아직 납품을 뭐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 납품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HBM3 이 D램 같은 경우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지금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HBM3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주가를 상승하기 위해선 파운드리 부분에 그런 이제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 부분을 강화하면서 과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를 계속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감도 같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좀 미쳤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여전히 D램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 D램 시장 점유율이 45.7%로 뭐 지금 2016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D램 분야 전체적으로 보면 강력한 그런 이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HBM3E에 대한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한 작년도에 비해서 한 2.5배 키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이런 분야의 투자, 뭐 일단 투자 자금이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뭐 HBM3 쪽에서도 충분히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HBM3E에 대한 양산과 이거를 위한 이제 수요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수주가 있어야만 좀 더 지금보다는 탄력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도 그 중에서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뭐 반도체 업종 내에서 뭐 최근에 뭐 순환매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제 관심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인데 그래도 현재로 보면 관련돼서 이제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HBM3나 HBM3E D램이나 아니면 DDR5 D램과 같이 최첨단 공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의 그 장비를 만들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HBM3나 DDR5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시장 내에서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업체들이 관련된 시설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 시장도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1월
2월달 이제 반도체 수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듯이 향후에 반도체 수출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의 지금 감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 업체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올해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3 같은 경우, 그다음에 향후에 차세대 3D D램 같은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저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한미 반도체도 뭐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레이저를 활용한 이제 장비를 같이 만드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 마킹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국내 같은 경우 95%, 그다음에 글로벌로 보면 60%가 넘을 만큼 확실한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레이저 관련된 장비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PCB와 같은 그런 분야로도 지금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년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반도체의 감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여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의 이제 HBM3 D램 관련된 그 생산 시설을 이제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장비의 수요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국산화, 그러니까 일본 장비를 이제 국산화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그 반도체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인 HPSP 같은 경우도 여전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는 이제 고압 어닐링 장비를 이제 국내외 독점 생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이제 공정이 이제 미세화될수록 이제 고온 대신 고압으로 반도체 특성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 대해서 이제 미세화될수록 많은 그런 이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3, DDR5가 이제 증가할수록 관련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는 이제 종목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이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뭐 2나노 공정으로 이제 접어든다라고 할 만큼 초미세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나노대 초반으로 이제 지금 공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이 초미세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공정을 확인하기 좀 더 얇은 그런 이제 미세화된 선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뭐 EUV의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결함이나 그다음에 이거를 제거하거나 재검증하는 그런 이제 사항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제품도 지금 출시돼서 TSMC 같은 데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매출 성장세가 뭐 계속 꾸준히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성장 기업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드는 의문이 지금 많은 기업들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셨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이 이 종목만 포트폴리오 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담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는 이제 대형주들이 가장 시장을 이제 선도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뭐 일단 대형주들을 담을 필요는 이제 분명히 있긴 한데 이게 그런데 네, 이제 탄력적으로 보면 주식가의 탄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대형주를 담는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HBM3 관련된 게 이제 시장에 가장 이제 핫 이슈로 이제 부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 쪽이 좀 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투자 비중을 확대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네,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이 계속 지금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의 납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주가가 뭐 한 단계 정도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올라간 이후에 그럼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HBM3 관련된 분야로 보면 한 8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뭐 10만 전자 가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에서 빅테크의 수주가 분명히 뒤따라야만 가능하다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와 같이 파운드리 관련된 분야의 매출이 뭐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주 뚜렷한 그러니까 투자는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 쪽에서 나오는 실적이 아직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게 주가를 조금 억누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까지 짚고 왔는데요. 그리고 앞서서 한미반도체도 괜찮지만 요 기업을 보라고 네.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은 지금 뭐 HBM3 관련돼서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향후에 D램도 이제 전부 다 HBM3와 같은 적층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에, 그러니까 D램의 미세화 공정이 일단 10나노가 지금 벽이다라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는 적층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은 꾸준히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미반도체도 뭐 계속 지금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했다라는 거가 일단 투자하실 땐 조금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